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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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은 46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2017년 10월 17일. 네. 안녕하세요. 완전히 가을이 됐어요. 날씨가. 그죠? 아침엔 살짝 춥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연합회님 오자마자 별풍선 3개 2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대, 한기 3, 2, 1, 5부터 하셨어야죠. 5, 4, 3, 1 하셨어야죠. 네, 장민자연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네요. 네. 조금 전까지 저랑 이야기 하시다가, 제 방송 중이라고 해서 좀 이따 다시 이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요즘 보니까, 저희 협회 스태프들도 감기를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감기 어떠세요? 감기 안 걸리셨나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고요. 예방주사 맞으시면 맞으시고요. 많이 많이 준비하시고, 요즘 저희 전문의원들이 좀 많이 조금 추궁기에요, 추궁기. 비수기죠, 비수기. 정부 과제는 거의 다, 네, 거의 다, 네. 감기 들었을 때는 떡볶이 매운 거 이빠이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혼자 하면 되는데. 전 예전에 겨울에 감기 걸리면 스키장이었어요, 스키장. 스키장,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이르긴 한데 스키장 가서 하얀 눈 위에서 스키를 타면 감기가 낫더라고요. 그 자외선에 살균이 돼가지고 감기가 낫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죠?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하고 매운 떡볶이 실컷 먹으면 감기 떨어져요. 그죠? 연합회님. 그러니까 감기를 떨궈주는 매운 조수 떡볶이를 팔아보세요. 네, 연합회님. 모든 영업에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 그냥 맛있는 조수 떡볶이 아니고 독감을 예방해주는 조수떡볶이 이렇게 해서 팔면은 잘 팔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일단은 저 사설이 좀 길었죠? 오늘도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볼게요. 지난주 방송 때 그 추석 연휴 때문에 기자들이 일을 안 해서 트렌드 뉴스 위주로 비주얼 뉴스 준비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비주얼 뉴스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진이 들어간 뉴스라는 얘기겠죠. 그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네이버가 얼마 전에 네이버가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네이버가 일상생활의 모든 환경을 네이버로 연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분은 손창현 CTO. 네. CTO 분께서 네이버는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주목하며 삶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 검색, 브라우저,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틱스,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검색 사이트라고 했던 네이버가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기술 담당 임원, 네. 하여튼 네이버가 굉장히 당찬 포부를 밝히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의 앞으로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구글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네이버가 그런 검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됐나라는 거를 찾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런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DMC 미디어라는 곳에서 네이버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그 기술을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네이버가, 예,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내비게이션 어플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이버가 현대에서 만드는 맵이라는 어플
하고 제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맵에서 검색하면 네이버 지도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율주행도 가능하겠죠? 네. 그 DMC 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 조사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6일에 발표했는데요. 2017년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형태와 광고 효과 분석을 하는 보고 자료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네이버가 검색이 아니고 네이버 이용자는 쇼핑과 블로그를 주로 이용하는 반면에 다음 이용자는 뉴스와 이메일을, 네, 뉴스와 이메일을 주로 이용하시고 구글 이용자는 검색 기능을 주로 쓰는 것을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포털이 네이버가 최고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구글로 통해서 검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이버는 쇼핑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죠. 쇼핑 플랫폼이 되고 있어서 쇼핑 검색하고 그 제품에 대한 후기를 리뷰를 블로그에서 검색하는 형태로 사용 형태가 변해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것보다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과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구글이 사실 핸드폰에 네이버 어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지만 구글은 기본적으로 깔려있잖아요. 그죠? 특히 안드로이드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구글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건 구글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많이 많이 검색하고 있죠.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기서 그 구글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핸드폰 그 플랫폼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어플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 OS에서 네이버 어플을 바이러스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는 끝나겠죠. 이게 바로 플랫폼의 힘입니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엠파스와 아이코스를 합쳐서 네이트가 됐지만 망했죠. 네. 아, 근데 뭐 아직도 엠파스 메일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중소기업 드론 아시죠? 드론. 네이트 아직 있어요. 드론 아시죠? 드론. 하늘 날라. 여기 보면 사진 속에 조그맣게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중기부에서 드론이라는 분야를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으로 지정했다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서 위에서 드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일단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결정하고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드론에 관련된 산업을 중소기업들이 할수 있는 일로 규정하겠다는 얘기죠.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지정을 했답니다. 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벌써 몇개쏜 거야? 채팅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최근에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폐업하시는 분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서울시가 그래서 폐업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내에 사업정리 지원 전담 창구를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업정리도 깔끔하고 쉽게 폐업을 전담으로 할수 있는 창구가 문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폐업 신청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 싹 한꺼번에 정리를 싹 해주는 그런 창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참, 대단, 안타깝죠, 예. 망한 것도 서러운데, 절차까지 복잡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망한 것도 힘든, 저, 서러운데, 폐업하러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더 힘들어요. 한 방에 폐업 신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점이 생겼네요. 다음 뉴스는요. 그 더치페이 아시죠? 더치페이. 폐업은 접는 거고 휴업은 쉬는 거고. 모바일 송금 분할 결제 기술 등을 이용해서
더치페이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최근에 그 아시겠지만 김영란법이라고 하잖아요. 부정청탁 및 금융금품수 등의 수수에 관련된 금지에 관한 법률, 너무 어려워.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얼마 이상의 밥을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밥을 나눠내는 형태의 핀테크 기술들이 활용된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이제 카드 리더기가 스마트폰에 달려있네, 아이폰에. 그래서 이제 딱 필요한 금액만 계산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건데요. 더치페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답니다. 이 김영란 법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사회 문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거든요. 기자도 저는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죠. 다음, 그리고 5만원. 기업 정치 정보 신문의 기자, 편집장이나 편집국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금세공 중소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예, 우즈베크라고 하네요. 그죠?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인 나보이 광업공사와 금세공 합작 법인을 세운다고 합니다. 되게 재미난 일이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10대 금 산출국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금세공인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산출하고 있지만 완제품 형태의 금은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온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생각을 해서 한국의 세공 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의 원자재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금세공 제품을 만드는 것들로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했고요.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첫 해만 최근에 그 도매 시장을 통해 그 우즈베키스탄 주변에 그 주변 사국의 귀금속 시장을 공략해서 최대만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봉승 서울 주얼리 산업협동조합 이사장님이 그 지난달 그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광업공사와 우즈베키스탄 짱 이쁘죠. 네, 짱 이뻐요. 연합회님처럼 그냥 이뻐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금세공 중소기업들이 220여 개 정도가 참여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금세공 그 합작 법인을 그러니까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이 금이 많이 나는데 금을 갖고 그 보석 그 뭐죠 그 금세공품을 만드는 기술은 없대요. 금만 많이 나는 거야. 기술이 없는데 만들 기술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금은 별로 안 나는데 세공 기술이 뛰어나니까 원자재가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기술력이 뛰어난 대한민국이 합쳐서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초기 자본금 2억짜리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 갖고 많이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세공 중소기업들이 여기 20개의 회사 정도가 참여하고 있답니다. 다음 뉴스는요. 조선업계 아시죠? 조선업계. 많이 힘들었죠.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올해도 힘들었고. 국내 조선업계들이 그 많이 어려운데 친환경 선박 기술을 발판을 삼아서 활로를 찾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출 만들어달라고 하는 외국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수주 절벽이라고 그래요. 수년째 배를 만드는 일을 수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주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예 절벽이라고 하는데 수주 절벽을 벗어나서 다시 조선업계의 활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기존에 있던 그 연료 탱크는 그 이제 공해가 많이 나오는 그런 연료 탱크였는데 최근에 액화천연과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연료 탱크를 개발을 대우조선 향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이제 그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제작비도 저렴하고 환경에도 좋다고 해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예. 그 벙커 오염물질이 많이 안 나오고 열효율이 높은 선박용 이런 엔진 탱크를 만들어서 이런 탱크를 갖고 만들어 갖고 라인업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주전할 수 이제 배를 만든 수주전에서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탱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게 수주를 할수 있다라고 밝히고 이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죠. 예, 어려워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바로 다음 주입니다. 저희 기업 아는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원래 이번 달 교육인데요. 추석 연휴가 워낙 길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있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육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교육 신청을 하시면 10월, 11월 교육 받으셔갖고 네. 내년 정부 과제부터 내년 1월부터 열심히 기업 아는 지도사 활동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 전화 주고 있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